국전장가 협회가 13회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쪽같은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전작가협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전작가협회가 맹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전미술관을 하나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제 임기 내에 국전미술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 닿는 대로 협조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국전회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전이라고 하는 것이 1948년도 우리나라 건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국전을 창설했습니다. 국가에서 창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미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전미술관도 지어야 되고 영원히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그런 미술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원로 90이 넘으신 우리 원로 작가 강경환 상임 고문님께서 오시고 대단히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전을 그야말로 아끼고 대한민국 국전이 세계 속에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충신의 10명이면 역작도 10명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전이 있어가지고 그 국전 출신 작가들이 대한민국 미술계에서 교수도 하고 후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국전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전 30년 동안 1980년까지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전 작가 협회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 김종선 우리 이제 그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지금 한국과 협회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인이 잘 아시는 지인이 우리 해에 연 2천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간부들이 기정작품도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앞으로 국전작가협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높습니다. 우리 해에 고문님이 한 반이나 됩니다. 뭐 80, 90, 80, 뭐 80 이상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좋은 작품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거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